Gabriel. Apa kabar? Senpai Chano. Dajah hao. Sawasdee krap. 예. 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봄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탁 여는데, 공기가 따뜻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아주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또 설레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죠?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무사히, 우리 사장님, 미국이네요, 미국.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 캐나다인 줄 알았더니 미국이시네. 반갑습니다. 미얀마,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영규 국장님? 예, 그렇겠죠. 예. 특히 우리 나니, 우리 세일즈 마스터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니엘, 우리 다니엘 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데니, 에이전트 데니, 일찍 들어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에 많은 분들이 카우파우 세일즈 마스터 토론토 탑 카우파우 세일즈 마스터 반갑습니다. 지금 각국의 우리 등이 리더들이 이렇게 짚어보셨습니다. 보니 어디 보자. 예,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카미르 사장님이시네. 샤론드 마스터 몽골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는, 태국에서, 한국 투어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태국에서도 한국 투어 계신 분이 계시고, 지금 본사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나 또 몽골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지사하고 잘 이야기해서 좋은 기회, 한국 투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리더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애터미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고, 애터미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한번 내겠다. 내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되신 분들입니다. 다이아몬드까지 오는 과정에도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대부분 애터미를 이렇게 전업으로 이렇게 주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때 여러분들? 재밌어요? 사업 성과 잘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하버드월드라는 우리 팝송을 우리가 항상 이 미팅 하기 전에는 같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 팝송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제 탑이 됐죠? 애터미 탑이 된 겁니다. 참 우연일지인지 저도 아이러니한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도 뭘 추구했냐면요.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최고를.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고, 여건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너무 싫었습니다. 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입고 싶은 책,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학용품,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정가 수련장, 이런 것들을 가질 기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학생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 친구들에 비해서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른이 됐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 때는 절대 나는 가난하게 살진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난하게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학창시절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성인이 돼서는 남들은 그래요. 제가 부잣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르주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플로리아였습니다. 빈농의 가정에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게 장남입니다. 장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되면 절대 내가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삶을 살 때는 어때요? 절대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수성가를 했죠. 자수성가를 해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비롱대 어렸을 때 환경적으로 뒤처진 경제적으로 뒤처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과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또 같은 연배에 비해서는 항상 더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많은 또 책 속에서 이제 멘토가 없죠. 저는 멘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집안 형님이 계신다든가 뭐 삼촌이 계신다든가 그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멘토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 멘토를 책 속에서 찾았습니다.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꿈을 키워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터비를 만난 거잖아요. 에터비를 만났기 때문에 에터비를 만나도 혼자 온몸으로 세상을 부딪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온갖 노하우와 판단력, 그죠?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템에 대해서 쉽게 빨리 알아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애템의 정확한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했고, 또 그러면 에테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에테빌을 선택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고 에테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테빌 사업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큰 조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애터미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정한 노력만 하면은 애터미의 든든한 뒷받침이 나를 성공의 길로 안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의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 혼자의 노력으로 나만 잘하면은, 그죠? 될 수 있다면은요, 애터미 사업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노력 플러스 알파, 또 나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다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가치가 있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터미 사업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는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해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했는데, 제가 해본 사업 중에서 제일 쉬운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애터미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무슨 사업을 할때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그게 잘못되면은 열번 잘하다가 한번 실패하면은 열번 잘한 게다 물거품이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터미 사업은 뭐죠? 실패, 손해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내가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애터미는 돈을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역으로 또 그게 우리 성공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성공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이 제일 쉽다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는 성공을 하면 일시적인 성공이잖아요. 영원히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데.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한때 번창하면서 소멸돼 갑니다. 100년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50년 가는 기업들도 없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기업들도 50년 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개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자영업입니다. 근데 그게 5년 이상 계속 잘 되는 자영업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재투자하고, 업종을 바꿔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애줄타기 인생을 비즈니스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뭐냐면요.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인 거예요. 맞죠?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참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각자 비즈니스 해보셨죠? 뭘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온갖 심혈을 기울였어요. 있는 돈은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공을 확률은 아시다시피 5%. 5%. 그 5%도 장기적으로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딱 한번 자리 잡아놓으면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즈니스 때문에 이처럼 쉬운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리 잡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리 잡는 기준이. 첫 번째, 최소한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러면 50%는 자리 잡았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과정은 험난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까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도 가봤습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근데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과정이 대부분 이 과정에서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애터미를 포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가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관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빠른 시간 안에 그 관문을 통과해야겠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밖에서도 사업을 할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그죠? 1억을 투자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을 거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도달한 그 다음부터 나온 소득이 내 수입인 거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애터미의 손익분기점 어디냐?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럼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손익분기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활동비가 세이브되더라. 오토 세일즈 마스터. 자, 그럼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전에는 어떻게 되죠? 비용이 들어가더라. 비용이. 뭐가 들어가요? 친구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비 들어가야 되죠? 만나면 커피값도 들어가죠?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이 들어가더란 얘기죠. 근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안 되면은 이 비용이 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애터미 소득을 가지고 활동비가 세이브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고 나서 그 이상의 소득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죠? 비용이 이제 상쇄가 시키는,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어떻게 돼요? 상쇄시키는 일이 되죠. 그리고 남는 돈이 이제 내 살림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10개월 만에 간 사람이 이 사업이 쉬울까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그죠? 20개월 만에 간 사람이 사업이 쉬울까요? 30개월 만에 간 사람이 사업이 쉬울까요? 당연히 10개월 만에 간 사람이 사업이 쉬우겠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빠른 시간에 가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45일 이후에, 그러니까 3회차 지나고 나서, 3회차 지나고 나서 4회차부터 한 번도 직급수당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3회차부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저희 첫 직급은 다이아몬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이아몬드를 간 이유는 뭐예요? 명단 작성했잖아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을 다 사업은 명단 작성해야 되죠? 왜 명단 작성하죠? 내가 써본 이렇게 좋고 산 제품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내 아는 내 인맥, 가족과 친구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뭘로 알려요? 입으로 알려요? 제품으로 알려야 되죠. 왜 제품으로 알려야 되죠? 다단계는 다 싫어해요. 사업 설명회만 똑같은 다단계로 받아들이니까 다단계는 다 싫어합니다. 애터미도 똑같은 남들에게 피해가 주는, 남에게 손해 끼치는 그런 다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야. 애터미는,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그런 다단계가 달라. 남에게 손해 끼치는, 즉 안 좋고 비싼 제품을 쓰게 하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좋은데 싸. 그러면 네가 서버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품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터미를 다른 다단계와 차이점 있다고 알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제품으로 알리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애터미 제품 때문에 이 사업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여러분의 소비자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제품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제품 때문에 애터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면서 팔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판 거죠. 강매시킨 거죠. 그죠? 나를 판 거예요. 나 믿겠어요. 나 믿겠어요. 진짜 싸고 좋아. 서버가 안 좋으면 이야기해. 반품 해줄게. 현금 돌려줘, 우리 회사.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팔아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한 거죠.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고 애터미 비즈니스를 전달한 겁니다. 제품으로. 그 때문에 이제 42일 만에 다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3회차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빠른 시간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제 제휴 구매가 나오고 소개가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 사업 아이템 6가지. 제휴 구매가 나오고 소개가 나오니까 많이 뿌려놓으니까 소개도 많이 나오고 제휴 구매도 많이 나오죠. 빨리 나오죠. 그러니까 두 달, 3회차부터는 한 번도 직급 수당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처음에 제휴 구매와 소비자 매출로 250만, 250만 포인트 다 나올 수는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부족한 PB를 기본 재고로 갖추면서 내 직급 판매사 셀즈 마스터 수당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활동비로 쓴 거죠. 그런데 그 제품 셀즈 마스터를 부족한 제품을 내가 채워넣어서 셀즈 마스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끊임없이 이 제품을 알리니까 요? 그 많은 물량도 전달해서 언금해서 봤잖아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천의 맹달에 빠진 사람한테 또 계속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한 걸 채워내면서 내가 직급수당을 계속 맞춰낸 거죠. 이거는 수동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동을 통해서 자동이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자동은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과거에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는 다 수동기아였어요. 수동기아. 엑셀타 바꿔 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동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해서 오토가 된 거잖아요. 애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수동 오토 판매사 수당을, 수동 판매사 수당을 계속 내가 만들어 간 겁니다. 왜요? 끊임없는 제품 전달. 이거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제품에 대한 자신감, 확신, 제품에 대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자신있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이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3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크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이 300짜리 사업으로 보니까 내 행동이 액션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300만 원 비즈니스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사업을 천억짜리 사업으로 봤어요. 천억. 와, 무슨 말씀이세요? 자, 볼게요. 애터미 사업을 가장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스템 소득이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 때문에. 저는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평생 쌓아놓은 내 삶을 물질로 상속해 줬을 때 내 자식이 이거 한 방에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돼?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했어요? 전 이걸 선택하는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 땅에 죽거나도 우리가 최고 지금 당연히 가는 거고. 기본 월 1억입니다. 월 1억을 100년 동안 받는 일이에요. 3대 상속입니다. 그럼 10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월 1억은 아무나 볼 수 있느냐? 아무나, 애터미는 아무나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아무나 벌지는 못해요.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크게 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결과는 보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영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애터미 사업. 장사합니까? 사업입니까? 사업이죠? 사업입니다. 장사는 반드시 오늘 하루하루 얼마씩 남아야 됩니다. 반드시 팔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장사라고 하는 척?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하죠?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여러분들 다 작은 사업인지 큰 사업인지 다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터미 사업은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선투자가 들어갑니다. 선투자. 맞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월 1억씩 벌 수 있는 빅비즈니스예요. 그걸 100년을 벌 수 있는 빅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물질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시간적인 투자 비용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은 투자해요. 그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학문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 같은 마케팅 플랜, 같은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학문을 통과하고, 그렇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시간과 열정의 투자의 차이입니다. 시간과 열정의 투자의 차이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 우리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있냐면 마치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의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에요. 애터미란 도구로, 애터미란 도구로 애터미를 활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란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죠? 나로부터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소비자 집단이 애터미의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내 소비자 집단의 양과 질에 의해서 나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내 소비자 집단의 양과 질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자, 애터미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10조를 할 겁니다. 또 멀지 않은 시간에 50조를 할 겁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100조를 달성하는 이대한 회사가 될 겁니다. 회사는 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소비자 멤버십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원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아무리 승승장구 해도 여러분들이 소비자 멤버십이 없으면은 그죠? 애터미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터미 내가 3년 했다, 5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터미 10년을 해도 앞으로 10년 지나면 애터미는 얼마나 할까요? 약 50조? 30조, 50조? 할 겁니다. 근데 내 멤버십이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가 50조인들 여러분의 소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 비즈니스는 애터미의 경영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애터미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멤버십을 구축하는 내 소비자 볼륨의 질과 양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우리는 우리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는 애터미를 도구로 활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경영자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애터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이 곧 회사의 성공이다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기존에 나왔던 모든 제품이 거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애터미의 파워는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은 어때요? 더 우수한 제품들이 더 절대 가격으로 우리에게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주관해서 우리에게 시스템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도 100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리뉴얼했습니다. 아직 잘 적응이 안 되시지만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거는 또한 우리 사업을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잘해야 회사의 성장도 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이번에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100억이 넘는 돈이 또 투자. 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회사가 경영하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 우리에게 제공. 근데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회사를 우리에게 회사 애터미 경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내 소비자 볼륨 멤버십을 키워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터미 성장이 내 성장이 아니다. 애터미 성장이 곧내 성장일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잘 하시면 애터미 성장이 곧내 성장이지만은 일을 이 애터미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애터미가 아무리 성장한다 내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장격지란 말이 나옵니다. 자장.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성공을 돕게 해주고 스폰서 또한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회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거든요. 더 낫게, 좀더 낫게, 좀더 좋게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의 스폰서들은 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드리고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와 남들이 스폰서들이 내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함께 같이 뛰잖아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어렵지가 않. 그런데 내가 안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할수 없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할 뿐인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저는 이번에 고 세일즈 마스터 저도 서포터즈로 참여해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새롭게 발표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내용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고 혹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같이 참여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사업가들은 너무 사업이 좋아졌다. 부럽다 역으로. 나 계속 빨리 해서 개고생했어. 지금쯤 이제 시작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지금 시작해도, 그죠? 제가 임페리얼을 만약에 오래 간다면 13년 만에 임페리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은 절반을 줄일 것 같아요. 임페리얼 가는데. 시간을 절반을 줄일 것 같다니까요. 그만큼 제품 좋아졌죠. 그러니까 회사의 성능은, 무기는 더 막강해졌고, 최첨단 병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우리 고 세일즈마스터 캠프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죠? 저희가 파일 만들었어. 그죠? DVD 기계 돌려서, DVD 기계 사서, DVD 기계 녹화 따가지고, 뉴스 있잖아요. 사업설명 강의 촬영.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정근대적으로 원시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애터미 환경은 어때요? 다 똑같은 그렇고 그런 다단계 남에게 표해준 회사로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종대왕 상을 탔고 한마디로 차세대 세계 1, 2 소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애터미가 브랜드화 돼 있어요. 브랜드화 돼 있다. 단지 다단계라는 이 선입견이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작은 2%의 그 장벽이 있어.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2%가 아니고 그냥 옹벽이 있어, 옹벽. 그를 시간 속에서 애터미 회사와 사업자들의 리더들의 노력에 의해서 얇은 장벽으로 바뀌었어요. 2% 장벽. 그것만 장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뚫어야 되는데 아직도 4단계는 편견, 오해 이것 때문에 다 좋은데 다단계야. 난 이런 오해 때문에 선뜻 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100마디 말보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예? 참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애터미를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 분들, 우리 교포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방역민사님 같은 캐나다에 계신 분들, 우리 교포들에게는 바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동참시킬 거예요. 애터미 이런 회사였어? 그래? 오,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긍정으로. 그러니까 바로 해외에서는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그대로 이제 각 국가에서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줄 아신 분들은 먼저 내가 팔로워로 참여하고 서포터즈로 참여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몸에 익히시면서 알고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나중에 여러분이 저 지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우리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잘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로얄 조찬 모임, 리더심상 조찬 모임에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 정책이 바뀌면은 빨리 변화하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한국 날씨는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 날씨로 바뀌었죠? 그러면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돼요? 겨울에 우리는 봄옷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왜? 봄이 왔으면은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아직도 민크코트 입고 다니면, 털모자 쓰고 다니면,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철을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걸 철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철부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 사업도 우리가 중징기고로 회장님 올해 외치셨습니다. 다시 떨쳐서 일어나자 하면서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조금 이 성격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고 그 전부터 계속 이 캠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포터즈로 모집해서 시범 기간 운영했을 때 저도 들어가서 충분히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분당 탑 센터에서는 아침마다 또 리더들 모일 때마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도전해 적극 독려하고 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재반복을 줄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서포터즈 참여자 수 1등, 또 이번에 고 세일즈 마스터 팔로워로 참여자 수 1등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자, 제가 1등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재빠르게 리더는 재빠르게 바뀐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에 내가 프로모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에게 여러분이 서포터를 참여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참여 미처 못했으면 여러분의 스폰서의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객을 만날 때 후속관리할 때 실내쌓기를 할 때 그런 것들 같이 틀어주면서 커피한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마디 말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공인이 이야기해요. 애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뭘로 바뀌냐면은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애템의 사업을 정확히 아니까, 애템 사업에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편견과 오해를 부딪히고, 와, 이 사업이 정말 멋진 회사네, 이 사업 진짜 멋진 사업이네. 이 가정을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다 이수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명단 작성합니다.
명단 작성 구분해, 이제. 명단 작성하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제품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명단 작성해서 제품 전달할 때 효율성을 갖고 제품 전달하면 좋겠죠. 우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제품 전달은 가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비용 들어갑니다. 그죠? 고객 만날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받고, 회사로부터 받고, 비용을 받고, 제품 전달을 가면 더 좋겠죠? 안 그런가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도전에서 기본 재고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100만 원을 가지고 그 제품 전달을 할때 비용으로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세일즈 마스터가 자기 인맥을 찾아서 도전할 때에 세일즈 마스터는 이 사람 이제 교육은 받고 됐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언니를 찾아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보유와 편견을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갈 때 떨릴까요? 재밌을까요? 처음 해본 사람인데 많이 떨리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라고 놔두지 마시고 스폰서가 같이 대동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스폰서가 같이 대동해서 그 세일즈 마스터가 기본적으로 갖춘 갖고 소비자를 구축으로 갈때 같이 가서 제품 설명해 주고 그죠? 제품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명단 전화번호 따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소통해서 고객 관리를 누가 해준다? 서포터즈가 해주는 거. 스폰서가 해주는 거. 이해가시죠? 그 세일즈 마스터는 자기 인맥, 명단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 같이 대동해서 언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시누이한테, 올케한테, 동서에게, 어때요? 애터미 제품을 네 대씩 설명을 잘 해줘, 스폰서가. 그걸 보고 배워, 이제. 세일즈 마스터. 이 사업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주니까 또 후속 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따서 제품 써보신 건 어떠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하고 아이템 늘려줘. 그러면은 이 세일즈 마스터가 사업하기가 재밌을까요? 신이 날까요? 재밌고 신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재밌고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한 그 기본 재고를 직급수당까지 받아가면서 15일 안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한달 동안 제품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도전은 제품 전달을. 한달 동안.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목표예요. 잡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면 예, 명단을 소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쉬어 이제 쉬고 있으면 안 돼.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기존에 세일즈 마스터가 고객 명단을 찾아가서 제품 전달했을 때 대부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전달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균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두 가지 제품이 고객이 흡족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템도 있다고 아이템을 늘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아이템을 늘려주면은 후속 관리를 통해서 다음에 제 아이템이 늘어나면 뭐가 생겨? PV가 생기죠? 그럼 뭐냐면은 세미 세일즈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세미 세일즈. 세미 세일즈를 계속 반복적으로 도전시키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오토 세미가 되고 그 밑에서 현장을 뛰기 때문에 후속과를 통해서 신뢰 섹터 현장을 뛰기 때문에 아이템이 늘어나고 이렇게 싸고 좋은데 혼자만 쓰시겠습니까?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딸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제품 쓸 사람을 소개받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 고객이 그분의 내 세일즈 마스터의 인맥을 통해서 그 인맥의 소비자의 인맥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과 친구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또
또 소비자 인력으로 내 멤버십을 늘려가는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소비자들이 수당이 들어가죠?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와보세요. 센터로 초대도 합니다. 온데이 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후속관련 너 이번에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동영상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센터도 초대하고 온데이 석사에 초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정식적으로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에 들어오게 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 새로운 사업자를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발굴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강력한 신무기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강력한 신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신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겠잖아. 맞죠? 잘 활용해야겠잖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로부터 소비자 멤버십의 양과 질에 의해서 내 소득이 결정되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애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애텀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애텀에 좋은 일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애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지라는 이야기. 회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애터미란 도구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애터미는 앞으로 30조, 50조, 100조 갑니다. 그런데 내 소비자 멤버십에 양과 질의 변화가 없다면 애터미는 여러분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이 사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애터미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될 겁니다. 철옹성이 될 겁니다. 애터미 회사는 승승장구할 겁니다. 든든한 우리에게 든든한 회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성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담보는 해줍니다. 그런데 성공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각자 우리가 하는 거다. 각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거기에서는 애터미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 가격 대중명품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성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부터 시스템까지 새로운 것을 계속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과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제품 전달과 소비자 구축과 후속 관리를 통해서 신뢰 쌓기를 통해서 또 나 같은 사람들 계속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스폰서와 여러분의 파트너가 함께 하는 일.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다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나와 애터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애터미를 위해서는 무엇을 애터미를 위해서는 아니라 애터미를 활용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애틀 타버돌드라는 팝송을 통해서 세상에 꼭대기 나와 있고 바람결도 아름답고 막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저에게는 어떨까요? 애터미의 성공자들 어떨까요? 이 따뜻한 봄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게 성공자의 눈에 느끼는 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봄이어도 전혀 다른 봄일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은 봄이 똑같은 봄이어도 전혀 다릅니다. 세상 참 멋집니다.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공자가 되거나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진정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우리 사장님들 에템을 통해서 풍요롭고 주님 잡힌 그런 삶을 사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칩니다.